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최민호입니다. 세종시는 그간 엄청난 국가적 우여곡절 끝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사 이래 최대의 도시건설 프로젝트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주요한 중앙부처들과 그리고 국책연구기관, 국제과학 비니스벨트 등이 입지되고 있는 세종시는 시간이 갈수록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도시로서 그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이러한 거대한 비전과 함께 문제점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이원화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 그리고 이주민과 원주민 간의 이질적인 문제,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 자족도시 확충이라는 자립경제 실현이라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아무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면서 또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이념을 잘 접목시킴으로써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도시로서 자리잡아야 할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담당해야 될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따라서 능력과 박력과 아울러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추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행정부지사,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지원단장, 소청심사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역임한 중앙과 지방의 행정전문가로서 또한 새누리당의 적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 우리 새누리당의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라고 감히 그러나 겸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과 또 세종시가 추구해야 될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시는 정말 원점에서 조성되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새로운 프론티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창하고 계시는 창조경제에 걸맞는 도시로서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고 또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입지되는 기능지구로서 첨단 과학기술의 원천지이자 응용지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신개념의 문화예술 그리고 젊은 신세대 부부들의 스마트 보육, 교육 프로젝트 그리고 농업, 유통, 관광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볼 수 있는 시범적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컨대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관광과 투자의 메카로서 개방을 컨셉으로 한 특별자치단체로서 그 지위가 정립되어 있다면 세종시는 지금같이 말씀드린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육교육의 새로운 창조적 개념으로서의 도시로서 창조를 컨셉으로 한 신도시로서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를 개방, 세종시를 창조, 이러한 개방과 창조의 두 축으로서 특별자치단체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된다면 저는 세종시야말로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의 도시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다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조도시로서의 세종시를 그 기반에 두고 저는 수도권에서 이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안정되고 행복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이 살고 싶은 신도시 건설을 우선 저의 공약의 슬로건으로 걸었습니다. 나아가 신도시와 구도심 지역의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조치원 지역은 근본적으로 재창조를 바탕으로 개발을 하는
조치원 재창조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농촌마을에는 농촌도 잘 살아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소득의 균형을 이루는 농촌마을을 구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억대 농부 프로젝트, 로컬 푸드 지원 센터, 그리고 농업 유통 체계의 재정립, 이러한 3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농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도농 균형 발전도 바로 세종시에서 그 답을 찾고 있는 도시로 저는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종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세종시는 기회의 도시고 도전의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프론티어 정신이 필요합니다. 젊고 유능하고 박력 있는 세종시장이 이러한 세종시를 이끌어 나가고 지도해 나가고 또 국민들을 섬기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도전과 기회를 찾는 국민 여러분, 젊은 여러분들은 모두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보람과 희망과 그리고 꿈을 안겨드리고 그 보람과 희망과 꿈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회를 찾는 자 세종시로 오십시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 이재민호를 믿어주십시오. 또 밀어주십시오. 반드시 행복한 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하는 새로운 국가의 새로운 창조경제의 자그마한 소속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